기후변화 속에 제주의 생명수, 지하수의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. 제주도 전 지역의 지하수위가 조금씩 조금씩 하강하는 추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. 지하수를 아끼고 지속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? 자연이 준 그냥 선물인데 그냥 버리는 것보다 활용하면 훨씬 좋겠죠. 아, 빗물은 솔직히 말해서는 생명수고 지하수 사용에도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. 지하수 대신 이용 가능한 물 자원을 소개합니다. 서귀포시 남원읍 의길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. 농업용수는 거의 지하수에 의존합니다. 예, 여기가 우리 의길이 관정 중 하나입니다. 지하수 관정만 7개, 마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물부족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. 제주도에서 최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. 그 물이 안 난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. 저희들이 그 하우스 농가도 상당히 많고 예, 특히 4, 5월 달에 보면 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인데 예, 물이 우리 관정이 7개 있지만은 또 그만큼 또 이 하우스 농가가 많아서 물이 제때제때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비닐하우스 농사는 노지감귤에 비해 대여섯 배의 물이 필요한 만큼 아무리 지하수를 뽑아내도 부족한데요. 평수가 넓다 보니까 하루에 물을 줄 수 있는 양이 20분밖에 안 돼요. 한 구역당. 그냥 물이 너무 적어갖고. 부족하기만 한 물, 지하수 외에 대체할 만한 수자원은 무엇일까요?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빗물 이용 시설인데 하우스 물탱크에 빗물을 이용해서 그 내리는 비를 빗물을 받아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곳 농가는 내리는 빗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게 빗물 시설인가요? 예, 빗물 시설이에요. 비닐하우스로 내린 빗물이 흘러 탱크에 저장되는데 의길이 전체 하우스 농가의 70여%가 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아유, 엄청 도움이 되죠. 봄철하고 장마철에는 최고의 도움이 되죠. 예,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. 의길이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는 하우스들은 다 빗물 시설 저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들 그렇게 적은 평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이 큰 평수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. 우리가 2018년부터 하우스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물 관리할 수 있는 저수조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. 지금 매년 100개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보편적으로 200입방미터, 200톤 정도의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. 200톤 탱크에 채워진 빗물을 쓸 수 있는 기간은 2-3일.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. 아, 물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죠. 지하수도 막 뽑아서 쓰고 싶고.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. 뭐 빗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이 농사가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. 하지만 빗물 이용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많아 농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데요. 안타깝죠. 빗물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너무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빗물이 연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료를 섞는다든지 뭐 농약 같은 거를 처리할 때 오히려 효과가 더 좋거든요. 그냥 저 지하수보다.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것 같고 빗물에 이상하게 병균이 많이 혼입이 돼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빗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도 생각보다 많아요.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빗물은 진짜 이거는 최고의 영양제거든요. 빗물을 될 수 있으면 잘 활용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. 제주시 구좌읍에 자리한 양돈장. 차량 세척에서 돈사 청소까지 이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은 지하수가 아닌데요. 대체 어떤 물을 쓰고 있을까요?
저희 전동사에서 이제 축분료가 내려오면 맨 처음에 고액 분리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고체 성분은 이제 퇴비화 시키고요. 액체 성분은 이제 그 고액 분리된 그 물이 이제 폭기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30% 정도는 액비로 기존대로 나가고요. 일반 경종 농가에 살포를 해주고 나머지 70% 정도는 이제 후처리 시설을 거쳐서 최종 RO 시설까지 해서 이제 정화된 처리수를 저희가 재이용하고 있습니다. 한때 불법 매립으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축산 분뇨를 정화한 물입니다. 과연 얼마나 깨끗할까요? 뭐 일반적으로 저희 뭐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사람이 먹는 물처럼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깨끗한 물을 만들기까지 친환경에 대한 농가의 인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. 환경적으로 지금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저희가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투자, 과감한 투자를 통해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하루에 지금 150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구축을 한 거거든요.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7, 80톤 정도 하루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한 2년 반 만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요. 비용은 거의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. 축산 분뇨의 아름다운 변신, 정화 처리된 물은 날씨와 관계없이 생산되고 그만큼 지하수가 절약됩니다. 비 오는 날 같은 거는 액비를 못 나가잖아요. 그런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정화 처리 시설된 물을 재이용함으로써 지하수 사용에도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. 잘 가꾸어진 수목원 같은 이곳은 양돈장 주변. 나무에 주는 물도 분뇨 정화수입니다. 축산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이 공원화 사업을 해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대지 한 마리당 뭐 나무 한 그루 일두일목 사업을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우리가 발생하는 축분뇨 이런 것들을 자연에 깨끗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같이 생각했던 게 어떤 이런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. 이게. 양돈장 근처에 한 당근밭. 싱싱한 잎을 피워낸 당근을 재배하는데 축산 분뇨 정화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. 양돈장에서 나오는 정화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밭에 탱크만 갖다 놓으면 거기다 가서 이렇게 다 옮겨주거든요. 그러면 저희는 밭에다가 분묵 양수기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시설만 돼 있으면 바로 줄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화된 거를 갖다 해보면 뿌려보시면 뭐 알겠지만 냄새 뭐 전혀 나지 않고 성분 조사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식물에 필요한 원소라든지 이런 게 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.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손색이 없는 정화처리수.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아닌 대체 수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. 정화처리수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농업하고 연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탱크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가뭄에 대비해서 그 탱크 안에 저희 정화처리수를 저장했다가 이제 농사 짓는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하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걱정과 우려가 아닌 인식의 전환과 실천입니다. 지하수를 아끼고 보존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.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가 시급합니다.